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나경은입니다. 이번 돌아오는 6월 24일 예술의 전당 RBK홀에서 있을 아티스트 라운지의 콘서트 '검은 고양이의 귀환'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. 1881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그 몽마르트 언덕에 검은 고양이라는 이 작은 캬바레가 생겼었습니다. 포스터는 사실 그 캬바레에서 공연을 했던 연주자들과 또 댄서들 이렇게 함께 순회 공연을 했었을 때 사용했던 포스터인데, 예술전당에서 그런 셋업으로 캬바레 공연을 열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렇게 착안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다 검은색 옷을 입으셨는데 혹시 그것도 다 컨셉이신가요? 그건 아니었는데 약속. 약속한 듯이 그렇게 아. 됐네요. 대부분의 곡들이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캬바레에서 공연이 되었던 그런 스타일로 작곡이 된 곡들이 주를 이루고요.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작곡됐던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곡들, 그리고 처음 듣는 근대 현대 음악들이지만 그래도 서민들과 어떤 민중들의 목소리와 그 당시의 고뇌를 담기도 했고, 또 아주 단순하게 뭐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세레나데 같은 곡들도 있고. 크리스하고는 10년도 넘게 전에 어디서 만났죠? 옛날에 Virginia Opera에서 만났습니다. 네. 제가 한국말 할줄 아시네요. 인터미디입니다. 중급 한국어. 네, 진짜. 네. 조 선생님도 사실 이번 연주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플루티스트를 찾고 있는 중에 제 후배, 학교 후배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, 네, 학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연락을 했어요.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. 국내 공연에서 네, 국내 공연에서도 같이 연주할 기회도 있었고,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. 네, 그래서 선생님 제 복창회 리사이틀도 때도 함께 했었고,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주도 함께 하고 또 친분도 있었던 그런 인연입니다. 아, 이원기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,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귀국을 해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기쌤. 한 10초, 15초 정도 연주 한번 해주세요. 여기서요? 네. 악기도 가지고 왔어? 악기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맛보기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조성현 선생님과 그폴 쉔필드의 네 개의 추억, Four Souvenirs 중에 틴 페넬리라는 사막장인데요. 그곡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콜트바일의 유칼리라는 노래, 미지의 섬을 유칼리라고 불러서 노래를 작곡했는데, 그 성악가 선생님 두 분과 함께 그 곡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.
Ella vinnosa quelle, la sate quotidiane, nella povera minna, c'è saperto l'obbligo, ma pur chi te la tene, su trove le mischie, un'ora di sera.